안철수가 오늘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어요. 하루 만에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을 향해서 대놓고 빡! 역세권 1800배 차익 태매가 직접 김기현이 당대표 되면 대장동 비리 심판 못하고 정선필 뺍니다. 여기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는 거야. 박수치고 막 안철수가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착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대 차익에 대해 제대로 예명하십시오. 그러고 아주 그냥 높은 톤으로 그냥 따박따박 오늘 깠는데 오늘 이 연설 잘했어요. 내가 볼 때는 발음이 안 세고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했나 봐.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현장 분위기가 후끈 날아오르더라고 막. 만약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대장동 비리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오히려 공격받고 필패할 거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영린이다. 당대표가 한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95% 할인해주겠다는 능글 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착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한 꼴이었다. 야 이게 오늘 안철수가 약간 좀 점수를 딴 날이었는데 이게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갖다가 그냥 면상에다 대고 때려버린 거거든. 황교안 후보가 사실 던진 그 떡밥을 안철수가 어시스트 받아갖고 지금 꼬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안철수로서는 아주 잘 문 거죠. 전략을 내가 볼 때는 잘 잡았어. 컨셉을 잘 잡았고 뭔가 그 이재명과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부동산 문제를 믹싱을 해가지고 가져가겠다라는 거 이런 것도 전략도 좋았는데 이제 황교안 쪽에 이런 전략을 안철수가 물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죠. 왜냐면 황교안과 김기현을 더 멀게 만든다라는 거는 황교안 쪽의 지지자들을 갖다가 안철수가 흡수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점은 안철수가 좀 기민하게 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황교안 후보는 선거 공학적으로는 김기현을 도와야 돼. 굉장히 어저께 엉뚱한 모습이 나왔거든. 그 토론회에서 황교안이 오히려 김기현을 공격했다니까. 그것도 천하람 유승민보다 더 셌어. 그냥 대놓고 사퇴하십시오. 선당구사의 정신으로 사퇴하시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똑바로 못하시고 계십니다. 혼자만 그렇게 생각... 너무 쎄. 이 황교안이 이렇게 때리니까 김기현 후보가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뭐 민주당 후보냐 이러는데 민주당 후보를 황교안한테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 천하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시도 안 먹히는 변명을 하고 해명이 부족하니까 올라오는 거야. 이게 슬슬 올라오면서 걸렸다는데 여기 안철수가 이걸 딱 잡아버리니까 천하람이 아닌 안철수가 잡으니까 이게 확 불이 이제 커져버렸어요.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유튜버에게 지금 사실 기인하고 있는 거야. 유튜버들이 제시하는 거를 그냥 떡밥을 그대로 물어갖고 그냥 가는 셈인데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이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준석을 싫어하지. 왜냐면 이준석이 와서 그냥 다 발라버렸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밥으로 만든 게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준석을 싫어해. 근데 이준석을 싫어하는데 이준석을 갖다가 존경한다고 하고 좋아하는 김기현을 또 싫어해. 그러니까 김기현을 그런 관점에서 때린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안철수를 도와주는 거지. 이런 점에서 지금 황교안 후보가 어떤 선거 공학적인 판단으로 했다기보다는 자기 딴에는 약간 좀 그 자기에게 후원을 하고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선거의 방향과는 반대의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이거를 완전히 안철수에게 유리한 떡밥을 이제 줘버린 거야. 아무리 이준석이 싫어도 지금 깔게 있고 안 깔게 있지. 거기서 김기현이 이준석 좀 칭찬해줬다고 그걸로 그 김기현을 그렇게 후드로 패면 어떻게 해. 근데 이거는, 안철수만 좋은 일이지. 안철수만 신났지, 지금. 거기다가 황교안이 까주니까 안철수는 천하람은 완전 명피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뭐 천하람이 먼저 꺼냈으면은 야 안철수 너 해도 너무하네. 그 천하람이 던진 떡밥을 네가 뭐냐 이럴 수가 있어. 저쪽은 비운계가 던진 거를 그 물면 돼 이런데 황교안이 던진 떡밥이야 이러면 완전히 이거 안전빵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안전빵이고 이건 이쪽 틀티브 세계에서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뭐 김기현 그냥 죽어라 이러고 그냥 때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황교안이 던진 떡밥이라면은 일단은 뭐 이게 비운 쪽 이슈가 아니라는 거야. 비운 쪽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 공인 인증됐고 공인 인증됐고 여기다가 이재명까지 믹싱을 해가지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된 날에 빵 하고 안철수가 터뜨려버리니 이것만큼 뭐 하늘이 도는 타이밍이 어딨냐 이거지. 여기에 이제 김기현이 지금 자꾸만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 민주당 사람만 이런데 이 대응이 안 좋은 거예요. 김기현은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지금 대응하고 있어. 이재명 봐봐. 이재명이 지금 자기 폭로 나오는데 소설 쓰시네 검찰이 뭐 무리한 수사를 하나 이러고 남탓만 하거든. 지금 김기현이 그러고 있는 거야. 전형적으로 이재명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지. 안 돼요 이러면. 김기현이 당대표로서 이재명과 다른 느낌을 주려면 반드시 정거를 갖고 와야 돼. 정거를. 근데 김기현이 그 땅을 얼마에 샀는지를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니까 김기현이 여기에 지금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어. 딱 하니 그냥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시세 차이가 얼마 났다. 딱. 그리고 얼마 안 되잖아. 내가 그럼 이거 팔겠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울산에 기부해버리겠다. 막 질러 그냥. 근데 그걸 못한다?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김기현한테는 부담이 돼요. 왜냐면 자기는 정말로 당대표가 됐고 열심히 하겠다면 못할 이유가 없어. 근데 여기를 가지고 너희가 민주당
너 민주당 아니냐? 민주당 사람이 하는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민주당이 왜 내놔? 다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고 이런 의욕이 있으면 나는 이재명과 다르다 보여줄게 이러고 다다다다다다 얼마씩 됐지? 다다다다다다 딱딱 나오고 난 이재명과 다르다 봤지? 이러면 워 김기현 이거 나오는데 기현이 형님이 지금 못하니까 전략이 뻔한 거야. 이건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를 왜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하고 있냐? 왜 이재명이랑 보고 달래 이게?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그 예전에 많이 꺼냈어요 이거. 이전에 뭐 이전에 막 김기현을 막 때려가지고 엄청 때려 그리고 거기 뭐 울산 시민단체도 막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왜냐면 김기현이 갖고 있는 땅만 3만 5천 평인가 어마어마히 커. 근데 거기 이제 여기 그 딱 들어오고 그리고서 이제 그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터널이 거기는 이제 관통하니까 이거 액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이 터미널 그러니까 뭐라 이 터널에 출구 쪽이 이제 땅, 그 산이 이제 출구 쪽이 있으면 더 가치가 오르나 봐. 뭐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이게 그냥 관통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안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 근데 우리가 얼마에 샀는지를 알아야 시세 차익을 알잖아.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이거야. 그때부터 의혹이 날 때부터. 그리고 기현이 형님이 여기에 대해서 막 한변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과 싸우는 거 같아서 민주당이 이제 이걸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꼬투리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거 때 활용하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 얘네도 민주당 애들도 진짜 독한 놈들이 이걸 옛날부터 들고 있고 이제 이 총선 때 이걸 터뜨릴 예정이었는데 미리 터진 거지. 예전이에요 이거는 2021년 뉴스인데 울산 지역 임야 투기 후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김경원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대에 나섰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했는데 울산시장 시절에도 구수리 임야 등 본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보던 울산 MBC PD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 그런데 당시 검찰이 뭐라고 하냐. MBC 보도에 대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김경원이 2년여에 걸쳐서 계속 항고도 하고 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목이 나와. 또한 따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패소했다. 이 사건 방송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주장은 더 살필 이유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법원에서 바라볼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법적으로 뭐 제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의원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민주당은 알고 있었죠. 우리 쪽에서는 사실 둔감하지 뭐 물산에 뭐 땅이 있든 뭐 알바 아니었지 알바야 뭐 이러고 뭐 그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러는데 이게 모르는 거거든. 왜냐면 땅을 너무 이 그 땅이 뭐 3만 몇 층이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왜 어떻게 뭔 돈으로 얼마에 이게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야. 왜 그러겠어. 이제 부동산에 대해 사람들이 예민해졌단 말이에요. 이재명 사건 때문에 문재인이 부동산 가격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민한 거야. 이재명도 저 정도인데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또는 자기네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을 얼마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익을 만들 가능성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니까 김기현 같은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예민한 게 아니지. 왜냐면 본인의 땅이잖아 지금. 이재명은 본인 땅도 아닌데 예민한데 김기현은 자기 땅이란 말이야. 자기 땅에서 어떠한 개발 계획이 나와서 터널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꺾여서 나오고 뭐가 이렇게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 얼마에 샀는지 그래서 얼마의 시세차익이 지금 나고 있는지를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놓고 뭐 여기는 이게 땅이 아니네 어쩌네 저쩌네 이거는 약간 좀 얘기가 달라. 왜? 만에 하나 그 땅을 졸라게 싸게 샀다면 엄청나게 싸게 샀다면 지금 이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이나 땅값들이 미친듯이 올라가갖고 뭐 거의 넘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땅이 그 땅이 이 김기현이 어떻게 해서 어떤 돈으로 얼마에 샀는지가 우리에게 제공이 안 되면은 이 의혹이 풀리지가 않는 거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샀는지 우리한테 또 얼마에 샀는지 소상히 얘기를 해줘야 이재명과 다르게 분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의혹이 이제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자꾸 뭔가 김기현이 이런 보도 자체를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법원에서 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황교안이 던지고 안철수가 꼬리를 빡 때려버리니까 김기현이 땅 맞고 그냥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대목이 김기현으로서 불리한 대목이 된 거예요. 그냥 기현 형님이 애초에 저 때부터 그냥 공개를 했어야 돼. 그냥 싹 다 공개해가지고 그냥 나 얼마에 샀고 막 다다다다다다. 김기현 형님이 이렇게 이런 그 프레임 부동산 프레임을 얻어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 울산시장 뭐 그 선거 조작 사건 때문에 피해자로 갈지 기현 형님이 부동산 투기한다고 누가 보겠어. 그렇게 믿지는 않지. 그런데 우리는 해명하는 태도를 보는 거야. 당대표 선거니까. 해명하는 태도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현 형님이 이거를 뺀다? 이걸 뭔가 좀 적극성이 없이 자꾸만 뭐 민주당이 어쩌네 이런 소리 나온다? 자꾸 이재명을 연상시키거든. 안 돼요. 김기현만의 완벽한 해명을 딱 내줘가지고 이런 의혹을 딱 차단해버려야 돼. 근데 이 하필 부동산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천하람도 아니고 황교안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닌 김기현이 하필이면 부동산에 딱 이게 뭔가 걸렸다? 야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거든. 근데 이것도 믿었던 황교안이 던져? 골치 아픈 거거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만약에 저래서 기현 형님이 이게 약간의 이제 시대착이라도 나왔다 이러면 국민들이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폭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저런 과정에서 뭐이이 터널이 왜 이렇게 꺾였냐, 뭐 저렇게 어떻게 개발이 남았냐, 뭐 이러냐, 이제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 완전히 선거판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쪽에서는 아주 기회를 만난 거죠. 기회를 만나서 오늘 뭐 똑바로 대답 못했다면서 막 몰아치는데, 안철수 쪽에서 아주 준비를 잘한 것 같더라고. 그런 점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김기현 쪽에서 저걸 단순하게 그냥 이재명처럼 뭐 아이 그런 말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부동산 문제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기현이 형님의 해명을 좀 들어볼까요?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1998년 2월에 매입했다. 얼마가 지금 빠졌어요? 얼마가. 얼마가 지금 중요한데 얼마가 빠졌고. KTX 울산역 3동 도로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6년이었다. 박맹우 울산시장 때 8년 1개월의 차이가 나고. 당시 개별 공시지가는 267에서 432원. 23년 때는 1120원.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임야의 매매 추정 가격도 3만 원 내외. 그럼 몇 배가 뜬 거야? 공시지가로만 진짜 뭐 5배 같은 거 아니야? 5배면 조금 많은 거 아니야? 5배는 좀 과도한 거 아니야? 공시지가만으로도 장난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올랐다라는 건 맞는 거네. 그러면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임야가 평당 183만 원으로 추정한 것 같고, 1800대는 오바 아니냐 하는데, 18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배로 올랐네, 오르기는. 뭔가 이게 건물도 짓고 뭐할수 있는 뭐 땅이면은 몰라. 건물을, 그러니까 이게 땅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땅의 주변에 뭐가 인프라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이게 지금 땅이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공시지가, 형님들 공시지가가 5배면은 형님 공시지가가 5배야. 공시지가가 5배면 시장가는 장난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게 생각을 해. 공시지가가 5배라는 거는 지금 거의 그뭐 1년에 얼마씩 오른 거야. 1년에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은, 뭐 물가도 그렇게 안 오르는데 저렇게 올랐으면은 이 실제 시장가는 미친 시장가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래, 이게 공시지가는 한참 낮춰도 우리가 얘기하고 임야니까 더 낮춰도 보지만, 이 시장가로 치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기엔 좀 얘기 좀 그런데, 공시지가로 5배가 나는 정상인가 싶기는 하거든. 20년이라고 하더라도 임야는. 근데 공시지가가 사실은 거의 변동이 잘안 되거든. 변동이 너무 안 돼가지고 문재인 때 그거를 시장가로 바꾸자고 했고, 미친 듯이 바꿔가지고 종부세 때려 맞은 거 아니야. 공시지가 거의 움직이질 않는데 공시지가로 저게 저렇게 임야가 올랐다면은, 이게 약간 좀 갸우뚱한 면이 있거든. 임야인데 아파트도 아니고 임야가. 하여튼 근데 이 183만 원은 아니다라는 거야. 하여튼 한 5배 정도 올랐다 이거고. 해당 임야가 KTX 울산역과 직선거리로 1.8km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가깝다는 거야 역과. 중간에 가파른 경사를 가진 산두 개가 있어. 임야까지 걸어서 직선으로 가 인도조차 없다. 까별쓸 땅이 아니라 별로 쓸모가 있는 땅이 아니다. 고압 송전탑도 두 개가 있고, 면적이 공압 송전선의 선 하지다. 그선 밑에 이렇게 있는 땅이다, 이 얘기인가 보네. 수도법상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지역. 그러니까 뭐 지을 수가 없어. 국토의 계획 이용 및 법률상 농림지역에다가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 등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데 어떻게 5배가 올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이 된데 어떻게 공시 그렇게 올랐을까? 막 이때 뭐 땅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임야는 하부 지하를 100m 100% 터널로 관통하는 산 중턱에 있는 토지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주장하는 것도 상식밖인데, 지하 터널을 도로 개설이라 주장한 것도 완전히 허위다. 당시 박맹우 울산시장과 결탁해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를 지나게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근데 뭐 안철수 쪽, 황교안 쪽에서 이걸 일단 때렸다라는 거, 부동산이랑 엮어서 한번 보내버리겠다라는 계획이 일단 내 생각에 유효해 보여요. 여기를 보면은 3,800만 원 주고 산 땅이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겼다. 3,800만 원 주고 샀다. 요거? 3,800만 원이라. 근데 지금 이게 맞는지도 확인을 좀 필요해요, 이거. 김기현 후보는 가짜뉴스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DNA가 우리 정당대로 횡행하는 게 안타깝다. 분재양 때다 털었잖냐? 하나도 안 나왔다. 한번 보죠. 저 내용은 김기현 후보님이 해명을 되게 잘하셔야 돼. 그렇지. 그 해명을 되게 잘해야 되고, 특히나 저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터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경이 된 사례가 어떻게 김기현과 연관이 있는지나,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역에서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그냥 뭐 용도 변경, 막말로 이재명이가 한게 용도 변경이야. 대장동 그것도 다 용도 변경해 준거 아니야. 땅을 갖다가 권력자가 용도 변경만 하면 그 허접한 땅이 그냥 로또 한 300번 당첨돼야 되는 것만큼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야, 그냥. 용도 변경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험한 거지.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다선 의원하는 동안 그 근처에 자기가 이렇게 크게 땅을 사두었다, 의심을 사는 거지. 일종의 이제 대나무 숲에서 가 끈을 맨 것처럼. 왜? 거기를 왜? 이제 너무 많은 땅을 거기다 사놨는데 하필 그게 역 옆이야. 왜? 거기다가 왜?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들면서 왜 그걸 들고 있지? 다선 의원이 왜?
갸우뚱 오히려 뭐 이렇게 기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뭐뭐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게 아니라 왜? 왜?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거든. 이 부동산이 예민한 지점에서 이 김기현이 알수 없는 너무 많은 땅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지. 감정들이 이제 부조화다 부자다 김기현아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부자다 땅 부자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거든. 이거를 이제 기현 형님이 빨른 제압을 하려면은 해명이 사람들이 의혹이 한점 없도록 딱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얼마에 샀냐, 어떤 돈으로 샀고,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 이걸 갖고 있었고,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 땅을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와야 돼. 근데 부동산에 여러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하필 본인이 이게 부동산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제 이거 과거에 민주당이 물어뜯었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 저게 사실은 아닐 수 있지. 사실 아니겠지. 김기현 형님이 뭐 투기하겠다고 저거 샀겠어. 이미 그 옛날에 그 저렴했을 때산 땅이고 뭐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의심은 살 만한 거야. 왜냐면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도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이야기가 확 완전히 뭐 꽃이 펴버리니까 거기에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가지 말란 법이 어딨어. 딱산 깎고 거기 터널도 만드는데 산도 깎고 밑에 그러면 지하철역도 들어갈 수 있는 땅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초에 권력자가 왜 저렇게 많은 땅을 계속 자기 권력을 갖고 있을 때까지도 쥐고 있었냐. 그런 거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고. 만에 하나, 거기 만약에 개발 계획이라도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큰일 나는 건데,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재명을 자꾸 연상시킨단 말이야. 대장동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쪽에서는 해명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볼때 왜, 얼마에,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시세차익이 지금 솔직하게 얼마에 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권력자로서 이제 계획들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명을 보면은 단순히 1800배는 아니다, 야.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시세 차익이 정확히 얼마가 나오고, 이걸 얘기해줘야지. 그럼 아까 3800에 5배 공시지가로만 보면 적어도만 한 1억 뭐 6천, 7천 벌었다, 이거 아니야. 그 정도면 뭐 이렇게 많이 본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뭐 그걸 뭐 얘기 못할 게뭐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지금 시세 차익이 얼마다 그랬을 때, 액수가 막 진짜 한뭐 100억, 200억 급이 아니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화낼 일까지는 아닐 수 있거든. 뭐 20년이나 지났으니까 뭐 실제로 땅 가격이 꽤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뭐한 10억, 내외면 뭐 10억 이내면 뭐 사람들이 아니 뭐그 정도는 뭐벌수 있지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막말로 깠는데 시대 차익을 깠는데 뭐 이거 분명히 또 무슨 그거지 알고 싶다 가가지고 저기 돌 수도 있잖아. 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울산의 공인중개사 얘기는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갔어. 우리 거의 모자이크 나왔고 거기 땅이 쓸모가 없다는데 뒤에 숨어 있는 땅도 있어요.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떠가지고 그게 전체 땅은 뭐 이게 얼만데 거기 땅만 떠는 이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개발이 되는 지역,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 뭐 이러고 막 나와. 그런데 시세차익 봤더니 진짜 막뭐 100억 나오고 뭐 100억, 뭐 30억, 20억 막 이러면은 이거 얘기가 좀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어디는 그 건물 세울 수가 있는 이 땅이고 어디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시세차익을 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이제 뭐 이제 서서히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기현 형님이 이제 이걸 버티기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뭐 민주당 사람들이 했다, 민주당 사람이냐 뭐 이런 태도로 가게 되면 이거는 약간 좀 의심을 더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과 너무 흡사한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건 숫자가 나오잖아. 자기가 산 가격이 있고 내가 이걸 얼마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내가 뭐 아버지가 뭐 이랬고 뭐 아버지가 어쨌고 뭐 가족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사게 됐고 근데 뭐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근데 이 지금 부동산 문제는 너무 심각하지. 그래서 이게 조금 내가 볼때이 선거에 기현 형님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존재한다. 이거 이 이런 부분에 좀 해명을 잘 하셔야 될것 같다.